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짝 여기는 아주 정교한 교학과도 같고 과학과도 같아요. 그래서 논리가 조금 더 틈이 없대, 아주 치밀하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예를 들어 기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명상을 할 때 뭐가 다 있어야 되냐면 색, 수, 상, 행, 식, 온이 하나가 돼요. 온 가운데 중에 온 중에 하나만이라도 빠져 있으면 미세하게 잡념이 들어가서 완전한 깨달음, 집중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명상 수행을 할 정도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도와주는 것인가. 그래서 지적인 부분, 정경과 정사로서.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 정어, 정업, 정명, 정정으로서 감성적인 그런 부분, 정명과 정경으로서. 그래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천되어지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효용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실천되기 이전의 삶은 지적인 암과 감성적인 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지적인 정보, 센스데타, 지적인 정보와 감성적인 그런 이제 그 쌓임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상과 그 다음에 수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유식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적인 것은 뭐고 감성적인 것은 뭐겠어요? 지적인 번뇌와 감성적인 번뇌. 감성적인 번뇌는 제7식 말라야시 되고요. 지적인 번뇌는 뭐가 되겠어요? 말라야, 아레야시 돼요. 그래서 아레야시과 그 다음에 제7식 마나스. 산스크리트 마나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7식 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과 진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제7식이고 그 다음에 제8식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센스데타 정보가 그게 쌓여 있는 것이 8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초기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8식은 지정이 가운데 지쪽에 해당하고 그것은 색수상행식 온으로 하면 어디에 해당해요? 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은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제7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천될 때는 행이 되는 거죠. 수는 보락이고 행은 이제 보락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상태. 그래서 호오. 그래서 고는 오, 싫어하고. 그 다음에 락은 호, 깊, 땡기고. 그래서 수와 그 다음에 행과 오, 그런 이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 스님. 예. 수와 행 가운데 수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와 락이에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고를 밀쳐내지도 락을 찾아 나서지도 않아요. 근데 보통 중생들은 고는
미워할 오자 싫어하고 그 다음에 락은 그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호오의 그 의지적 욕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고와 락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인 번뇌와 감성적인 그런 번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느 게 더 의미있을까요? 감성적인 지적인 변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감성적인 변뇌는 밑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뭐하고 비교할 때 왕과 왕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왕은 겉으로는 다 결정하는데 그러나 한밤중에 결정을 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왕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더 밑바닥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견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번뇌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 자기의 번뇌가 닦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닦아야 될 것은 자기 감정의 그런 번뇌고 그걸 닦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정념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수행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정으로 해서 밀교까지 다 동일하게 선정과 지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은 선정을 먼저 닦고 어떤 것은 지혜를 먼저 닦고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선정과 지혜가 다 합일이 쌍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정령과 정정은 일단은 선정으로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선정 가운데서 사선의 상태에서 사선을 우백하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적조 적적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사선의 상태 그때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발생하게 돼요 사선의 상태에서 그래서 먼저 정령과 정정을 닦아서 사선의 상태에서 지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서 이 감정적인 번뇌를 가지게 되는가?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해서 사띠의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띠 할 수 있는 대상을 크게 어떻게 포함되는가? 자 이 사띠가 선종으로도 갈 수 있고 지혜로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에 사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관수행이라고 해요. 관문으로.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지와 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을 수행할 때 관을 하는 대상이 몇 가지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대등까지 다 포함해서 관을 하는 대상은 수가, 쪽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을 하는 대상. 신수신보. 신수신보. 이게 전체를 다 뚫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그 전에 달라이라마 스님에게 마하무드라 관정을 받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다룸살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무드라 수행을 이렇게 전수를 받는데 가만히 일주일 동안의 고행을 해가지고 마지막 마하무드라의 이 관정을 받는데 그게 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마하무드라가 뭐냐면은 이 사띠를 수행해서 관하는 법이다. 초기 불교의 그 관하는 이 신수신법을 관하는 방법을 그렇게 거창하게 마하무드라의 최고의 그 이름으로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티벳의 그 밀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사념처를 관하는 데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승불교에서 수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관불, 그 다음에 칭령, 칭불을 하는 거. 이 수행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건 전부 다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마타 수행이 마흔가, 그거는 마흔가지로 나눠져요. 사마타 수행의 대상. 이파다나 수행은, 관법 수행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고, 사마타 수행은 마흔가지인데, 마흔가지 중에 불법은 31번째가 바로 부처님 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사마타 수행하는데 그 마흔가지 대상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를 통째로 봤을 때 사마타 수행의 마흔가지와 윗바사나 수행의 네 가지 신수신법이 있다. 자, 그러면 선종에서는 신수신법 네 가지를 다 사용할까요? 우리가 뭐 멀리 가지 말고 달마와 그 다음에 달마란다. 신수와 해능의 두 스님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두 분 스님은 어떤 수행을 신수신법 수행을 다 할까요? 아니면은 이 중에 하나만 할까요? 준영 스님. 스님이 좋아하는 스님 한 분만 골라봐. 신수, 해능.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사념추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 수행을 하겠어요? 내가 힌트를 줄 수도 있어. 힌트를 요청. 이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은 마음, 그 다음에 신즉불, 신즉식을 마음이 부처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심에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조사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수신법 사년처 가운데서 어디를 강조하는 걸까요? 신념처를 강조하는 거죠. 네. 신념처를. 자, 근데 추기불교에서는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왜 조사선에서는 신념처만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은 유식의 영향을 조사선이 받았어요. 유식은 추기불교에서는 신수신법을 다 동등하게 얘기하는데 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 만법은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은 거울과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 미친 생각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말후꾸라고 봐요. 그래서 이 거울과 같이 청정한 마음은 화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은 화 뭐겠어요? 미. 화 미에. 그래서 화 두가 있고 화 미가 있어요. 자, 그럼 오음 가운데서 화미는 무엇이고 화두는 무엇일까요? 화두는 수상행식 가운데에서 식이고 화미는 수상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상행은 무엇과 연결돼요? 탐심과 진심과 연결돼요. 수상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거울에 비친 그 모양이 모양을 딱 보고 거울아 거울아 나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되게 해달라. 동화책에 그게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 미추잖아요. 미추는 탐심과 진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울에 때가 묻었어. 거울에 못생긴 추녀의 모습이 비쳤어. 거울에 향기가 안 좋은 것이 비쳤어. 자, 그럴 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거울에 비친
주신 모양들을 치우는 수행이 있고, 아니면은 거울이 본래 이러한 모양에 묻을 바가 없다는 것을 거울의 본래 상태를 아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 중에서 신수 스님은 무엇을 하는 수행을 했을까요? 거울 자체를 아니면 거울에 비친 모양을 닦는 수행을 했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양을 닦는 거울에 비치는 모양을 닦는 것을 우리는 견도와 수도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도라고 얘기해요. 거울 자체를 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울 자체를 보는 것을 견심이라고 해요. 마음을 보는 거야. 근데 이 거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 봐도는 안 돼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봐야 돼. 마음의 마음을 보고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을 견 뭐라고 할까요? 성. 견성. 그래서 견성하기 전에 견심해야 되고 견심해서 견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춰주는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비춰진 수상행을 닦는 것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눠졌고 마음의 본성을 뭘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선종님은 분노. 분노.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비춰진 여러 가지 이 탐진치를 닦아나가는 것을 수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종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쌍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번호등수라고 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번호등수. 그래서 성철 스님이 깨달음만 있고 아직 딱 깨지지 않은 것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 깨달음은 지적인 것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도 정화가 되어야 참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초기불교에서 선종까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릴레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같은 불교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같은 불교 안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후학이 그 각 종파를 충분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먼저 신수 신법을 어떻게 닦아나가는지를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문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법당에서 거듭거듭 사유를 해서 정립을 하고 사해.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럼 뭐 하고 싶어져요? 태국을 가려고 돈도 모으고 어디를 갈 것인가 생각이 아주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간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해 사해는 자량과 과행에서 닦는 것이고 견도 혹은 통달의 이후에는 그것은 이제 무에서 수혜를 닦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수신법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 그 다음에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신수신법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어요. 노트 없어도 그 전에 그 저기 한 게 있으니까 신수 신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과 수 신과 법을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마음과 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과 법 신수 신법할 때 마음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지금 누가 두드러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원 스님, 뭐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텍스트에 어디서 나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공부한 거를 복습하면서 나 텍스트 찾다가 찾았어. 이 과거에 다 얘기했던 거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인들이 내 뜻대로 그렇게 준비를 순순히 해오지 않다. 아주 청정한 마음의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예습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와서 과거에 공부한 것은 완전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 오래 경험이 그래.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현재 태국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난 태국 공항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두리안, 드라이 두리안, 마른 두리안을 사왔는데 그 생 두리안보다도 마른 두리안이 더 맛있고 인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른 스님에게 드렸더니 이걸 어디서 사왔느냐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태국 공항에서 샀다고 하니까 그거 사면 일부러 태국까지 갔다. 온 스님도 그래서 맛이 아주 좋아요. 자, 태국 공항을 생각함. 마른 두리안 과자를 생각함. 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심이고 무엇이 법이에요? 마른 두리안 과자. 이것은 법에 해당해요? 아니, 심에 해당해요? 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함은 뭐에 해당해요? 심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물을 비추는 것은 심이고, 내용물은 법이에요. 그 어떤 내용물. 뭔뭣에 대해서 생각함, 암. 뭔뭣에 대해서 생각함, 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과 심은 아비담마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은 심이라고 하고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아비담마에서는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심과 심소 이 두 가지가 동시생 동시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같은 감각기관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같은 대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심과 심소하고 심과 법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오온 가운데 심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했죠? 오온 가운데 심. 그 다음에 오온 가운데 이 법 혹은 심소에 해당하는 건 뭐죠? 수상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해줄 수도 있어요. 질문하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식이 심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 심소 혹은 법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해요. 일광 스님, 분명해요? 아니면 조금 무엇이 어려운지 이해하기가 아니면 다 이해가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대충 이해한 것 같아요. 시원 스님, 네,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념처하고 법념처를 우리가 여기 대부분 선원의 한철 이상은 살아봤거나 아니면은 좌선을 이제 그 나름대로 조금씩 해봤잖아요. 자, 해제에 나갔다가 선방에 딱 들어왔어요. 딱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에 화두를 들거나 명상을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떼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스님, 스님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 선방 스님이 대답해 주세요. 해제 갔다가 선방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첫날하고 둘째 날 생각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아, 화두가 잘 들리겠지만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문의 것이 떠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방에 딱 들어가면은 하루 이틀은 며칠 사이에 있었던 기분 나쁜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아,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저는 이제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모니까 오토바이를 몰다가 일방 통행의 길에서 갑자기 차가 조심성도 없이 막 그냥 전속력으로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나는 피하기 위해서 내 길을 가는데도 그 옆에 시궁창으로 오토바이를 갖고 박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좌선을 딱 하면은 이제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고요하게 있으니까 그 괘씸한 인간이 막 그냥 생각이 소록소록 나가지고 가다가 어디서 사고 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강한 생각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이 어느 정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화날 일도 없어지죠. 이제 그 다 씻겨지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강한 감정이 뭘까요? 네? 관심.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특히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먹고 싶은 것이 이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어디 아직 가볼 데가 못 가는 데서 이렇게 해제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죠.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탐심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노트 나눠줬는데 법령처 제1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다섯 가지 장애가 떠오른다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장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노트 한번 찾아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 개념 적용을 지어볼게요. 대명적용 다 복사됐죠? 네. 그러면은 페이지가 페이지 법령처 한번 찾아보세요. 스님이 한번 그 법령처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법에 대한 마음의 챙김의 흥미라고 해서 담마 안파사나 사티파타나라고 얘기해요. 자, 소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먹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오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먹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오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 나에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알아차린다. 혹은 자기에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을 때 나에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린다. 일어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린다. 어떻게 하면 사라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차린다. 자기에게 분노가 있을 때 나에게 분노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자기에게 분노가 없을 때 나에게 분노가 없다고 알아차린다. 일어나지 않은 분노가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린다. 일어난 분노가 사라지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린다. 어떻게 하면 사라진 분노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차린다. 자기에게 해태와 혼침이 있을 때 나에게 해태와 혼침이 있다고 알아차린다. 자기에게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나에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자, 4번으로.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나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나에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알아차린다. 5번.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나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다고 알아차린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없을 때 나에게 회의적 의심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보통 종을 공부하게 되면 이 말 뜻을 찾다가 이게 실제 수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실제 이제 밑바탕한 센터를 가면 이런 종류를 다 하진 않고요.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냐면 일어남과 사라짐 두 개만 딱 쳐다봐요. 일어남과 사라짐. 자, 그래서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남, 탐심이 사라졌으면 사라짐, 진심이 일어났으면 일어남, 진심이 사라졌으면 살아남.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가요? 이 둘의 차이가 알겠어요? 이게 빨리어로는 띠나 믿다라고 하는데 띠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 무기력한 상태고 믿다는 신체적으로 혼침의 상태예요. 그래서 무기력과 혼침 빨리어로는 살짝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해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예, 일어나면 일어남, 사라지면 살아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들뜸과 후회, 우다짜, 꾸꾸짜라고 하는데 들뜸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면 앞에 이제 탐심과 진심이 화가 많이 나거나 좌선하면서 아니면 뭔가를 먹고 싶거나 이것을 한 시간 정도 만약에 생각을 열심히 하고 나면 기운을 많이 소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침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혼침이 와요. 그러나 한참 졸고 나면 정신이 싱싱하잖아요. 정신이 싱싱하면 그러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요. 이제 그게 이제 들뜸과 그 다음에 후회로. 자, 그래서 뭔가 탐심하고 관련된 것은 들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뭔가 진심하고 관련된 것은 후회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들뜸과 후회도 역시 탐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일어남, 사라지면 사라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의심이 나에게 일어나면 일어남, 사라지면 사라짐이라고 그렇게 알아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좌선을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 근데 수행이 깊어지거나 고수들은 이런 생각이 항상 일어나진 않아요. 초보자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항상 알아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올 때만 알아치는 다섯 가지 장애.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 장애가 일어나면 일어남, 사라지면 사라짐이라고 알아차려요. 자, 이거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을 일어났다 사라졌다라고 알아치기 차리기만 해도 충분할까? 아니면 만약 화가 나면 그것을 사유로 분석을 해서 그 화가 나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지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알아차림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명상법은 여러 가지 사유를 동원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진심을 다스리잖아요. 자, 이게 사유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알아차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유를 빼버리고 단순히 일어난 사라짐에 알아차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수행 방법의 차이는 뭘까요? 사유를 해야 된다. 스님은? 하나 알아차리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유를 하는 수행이 다른 수행이고 알아차리는 수행이 다른 수행이에요. 이 두 개를 뭐 병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매금이 이제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띠파타나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건데 이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알아차림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수대사의 수행법처럼 이 법을 그리고 이 수상행을 닦으려고 하는 수행을 한다면 사유로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수상행이 일어날 때 신념처로 마음의 수행으로 돌아오려면 여기서 사유를 하면 마음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거울을 해강반대에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처로 돌아오려면 알아차림에서 끝나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설명이 되는가요? 안 되면 설명, 질문을 하세요. 이거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는 되는데 수행의 윗부분에서 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자기의 근념이 있잖아요. 근념을 파파하는 부분과 어느 쪽에 더 인기 되는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해와 수해의 차이죠. 사해와 수해. 사해로서는 사해로서는 가행위에 있어서 그 네 번째가 세제일이거든요. 가행위를 뛰어넘지 못해요. 견두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유만 가지고 직접 바라보는 견두의 수행으로만 법을 보는 수행으로는 이 견두 혹은 퉁가리 대승에서는 초지보살의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유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유가 없이 그냥 바라보는 수행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유를 때때로 그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직접 보는 현관의 수행 방법이 없으면 제가 직접 보는 현관의 수행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 성인의 경지는 아직 보다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을 닦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심을 닦는 방법의 차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수상행을 닦는 데는 사유가 많이 들어가고 심을 보는 데는 이거는 닦는 게 아니고 보는 거거든요. 보는 데는 사유가 오히려 강요해요. 마음을 보는 데는. 그럼 만약에 마음을 닦다면 우리가 수도를 할 때는 수상행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마음을 보는 것이 명료하지 않다면. 그리고 마음을 한 번 봤다고 생각하지 마요.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보는 상태를.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는데 생각은 방해가 되고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닦는 데는 생각이 도구가 된다. 자,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수상행을 닦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마음을 보는 데는 장애가 된다. 어떤 스님께서 수상행을 닦는 데 있어서 사유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도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아, 그거는 나중에 그것은 이제 어떤 스님의 ABCD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원리적으로는 수상행을 닦는 데 있어서는 사유가 좋은 도구가 되지만 마음을 보는 데는 사유가 방해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신념처와 법념처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념처라고 했을 때 이 심은 무엇인가? 이게 쉽기로 말하면 아주 쉽지만 만약에 어떤 트랙을 알지 못하면은 30년, 50년을 봐도 감을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심념처가 바로 이후에 있어요. 법에 대한 마음이 이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 찾았어요? 예. 네. 정국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요 될까 아니면 위에 번호님. 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무상의 마음을 무상의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유상의 마음을 유상의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집중된 마음을 집중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집중되지 않은 마음을 집중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해탈된 마음을 해탈된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해탈되지 않은 마음을 해탈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해의 정도와 관찰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명확한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그는 세상의 그 무엇에서 지켜가지 않고 표현하게 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16개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16개의 마음은 간단하게 욕계에 있는 마음, 색계에 있는 마음, 무색계에 있는 마음, 그 다음에 해탈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삼매에 드는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이걸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삼매, 해탈,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계를 이렇게 지어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짚어나가지만 지금 이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자, 여기에서 탐욕이 있는 마음 할 때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를 마음에다가 두어야 될지 탐욕역에 두어야 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냐면 탐욕에다가 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은 이 거울 같은 마음은
탐욕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 거울과 같은 마음은 속냄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고 거울과 같은 이 마음은 어리석음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런 것들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을 해야 돼요. 탐욕과 함께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은 어떤 상태고 마음은 어떤 상태고 탐욕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 탐욕하고 마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여기에서 화를 한번 내봐요.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방학을 2주나 됐는데 아직까지 예습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라고 내가 화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쳐다본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화내는 모습은 탐심이고 쳐다보는 그것을 아는 것. 조수님이 뭘 평상시에는 잘 조교하다고 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왜 오늘은 저렇게 그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지? 라고 여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는 상태와 화를 내는 것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아는 마음은 서틀 굉장히 섬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덮여 있어서 생전 이 아는 마음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화내는 거하고 같은 거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냉철하게 이게 알아차림의 코스를 며칠만 하게 되면은 이 둘이 물하고 우유하고 갈라듯이 쫙 갈라지게 되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은 화내는 마음. 저번에 그래서 예를 들어주기를 후셀의 현상학을 통해서 후셀의 현상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마음은 항상 무엇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consciousness of something이다. 그래서 식이야. 식이 무엇에 대한 식이에요. 컵에 대한 의식이고 컴퓨터에 대한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에 대한 의식이고 그 다음에 두년심은 화장실에 가서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하는가에 대한 두년심에 대한 의식. 내가 생각을 해도 두년스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경국스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렇게 봐도 어떠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 저한테 하긴이 한 분이 한 2년 전에 스님 저한테 뭐 화나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사장에서 저를 봤는데 생각하고 아는 채도 안 했어요. 나는 못 봤다고.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제가 인사했는데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고. 내가 다른 사람 챙기다가 전혀 의식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내 눈동자가 거기 있어도 내가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만이 있다고 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과 그 대상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혼자만 발생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왜 모르냐면 못 보게 된다면 마음이 혼자 일어나지 않고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은 거칠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의식,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때 무엇
것은 그것은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식은 심해. 그래서 여기 16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법이에요. 그것과 함께 경험되는 아는 마음. 그래서 마음은 탐욕과도 있을 수 있고 성냄과도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음과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이 스스로의 색깔이 있다면 탐욕,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다른 성향에 마음이 그대로 같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 자체는 무생몸이 묻히기 때문에 탐심과도 함께 놀고 진심과도 함께 놀고 지심과도 함께 놀 수 있다. 그래서 신념처 마음을 보내려고 할 때는 여기에 사유가 들어가면은 지금 안 그래도 사유 때문에 마음이 가려지는데 다시 사유를 하면 마음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처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바로 아라치아님으로 가야 되고 이 법념처를 하고 수상행을 다스리는 데는 사유를 통해서 자기의 진심과 탄심을 그렇게 애를 써서 다스리는 것은 그건 소용이 되네. 그럼 만약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그 자체는 순수하고 아주 청정한 그 상태인데 단지 사유가 들어가서 오염을 시키고 또 내 생각이나 행동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변질시킨다 그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변질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그 청정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거울에 비유를 하는 거다. 자, 거울에 똥이 비쳐졌어. 거울에 똥이 비쳐졌다가 좀 있다가 똥이 나가고 아름다운 미인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거울이 이 똥에 의해서 오염이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맞는 말이 아닌 거야. 오염이 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 비춰서서 아는 거예요. 좋은 탐심도 비춰서 알고 진심도 비춰서 아는데 한 번도 마음은 오염된 적이 없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고온에서 그 심이라는 게 신이라면 뭔가 이상한 그 오늘 수상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설명을 했는데 알아요. 잊어버렸다는 거.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영원히 공백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같은 말을 또 해줘야 되더라고. 지금 이것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출입을 공부하는 잘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번 들으면 뭔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여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수상행식 만원을 받았어요. 세뱃돈 만원을 받았는데 누가 왔냐? 집에 스님이 등현스님이 오셨어. 등현스님이 딱 왔는데 얘가 6살이 될 때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보시를 난 공덕이 공덕에 있는지 없는지를 얘는 없을 수 있어. 공덕이 되지 않는지를 공덕이 된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타의적으로 자 6살 먹었으니까 엄마가 시키겠지. 스님에게 보시를 사야 된다. 타의적으로 다음에 보시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아이가 스님에게 보시할 때 수, 상, 행, 식이 이제 같이 작동을 하는 원리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청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은 청정하기만 해가지고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식은 혼자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얘는 수상행하고 같이 발생해요. 수상행하고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은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 언제 이전에는 새끼에 있어서 아산리 무상정에 들거나 아니면은 부차재정에서 상수멸정에 들거나 그래서 새끼 사선이나 상수멸정에 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식이 소멸하거나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식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식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같이 일어나.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을 뿐이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야. 혼자서 떨어져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 생이나 상이나 수와 함께 일어나는데 이것은 수고 이것은 상이고 이것은 행이나 이것은 식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혼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아는 마음만이 기능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해. 이것은 다른 것과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는 마음만 이것이 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깊은 선정이 아니면 이게 다 동시에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이 어떤 적인지를 알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입화사나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은 식하고 수상행이 분리가 되는 것이 내 경우에는 마치 우유하고 물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일주일 안에 딱 체험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선을 하면서 도저히 감도 못 잡았던 것이 입화산을 하면서 심과 아는 마음과 알려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그렇게 아주 쉽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험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치가 여기에도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하고 법하고 심하고 심소하고 분리해서 아는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보게 되면 그건 견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견심이야. 그러면 견성을 하려면은 이 마음의 성품을 봐야 돼. 마음의 성품은 어때요? 마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스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마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 그건 이제 개념적인 표현이야. 여기서 얘기할 때는 식각적으로 표현한 성품, 성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생멸을 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법령처에서 뭐를 얘기해요? 탐심이 일어났으면 일어난 줄, 탐심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진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사라지면 사라진 줄. 계속해서 일어남과 사라짐,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게 해요. 자, 공정처에서도 진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어남과 사라짐을 마음이 아는 기능을,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견심이고 아는 마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이것만 봐가지고 완성이 되지 않아요. 먼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빨리어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법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재무상각. 교리적으로 풀면 이렇게 딱딱해져요. 재무상각. 근데 실천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그 몸도, 나의 느낌도, 그 다음에 나의 마음도, 이 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그 유식의 자량이와 그 다음에 구사론의 자량이의 수행 방법이 신수신법이 생멸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 자량이의 수행법. 신수신법이 생멸을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심이라고 한다면 심의 생멸을 본다고. 1단계 심의 생멸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생멸에서 끝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여기 생멸을 볼 때 의문이 생겨야 돼. 무슨 의문이 생길까요? 왜 그렇죠. Why? 왜 생멸을 할까? 왜? 매일같이 어떤 신도님이 새벽잎으로 나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분은 아침마다 저렇게 새벽잎으로 나올까? 왜? 왜 생멸을 해요? 왜 생멸을 할까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생멸을 할까요? 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 어떤 원인 때문에 마음이 생멸을 할까요? 아,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목적의식 있잖아요. 왜 화장실 가죠? 단계적으로. 화장실 가는 이유는 고통스러워서 보러기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가요? 릴리스. 소변을 바르고요. 소변을 왜 보려고 해요? 고통스러워서. 자, 마음이 생멸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멸을 한다고요? 고통스러워서. 혹은 또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은 평화가 없어서. 이건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의 부재. 이렇게 마음이 고요히 있는 상태가 평화롭지 않으니까 대상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게요? 재행 개구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는 일체 개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재행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이 괴로움인 것이지 일체 우위법까지도 그런 괴로움인 것은 아니에요. 유위법에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통스러워서 생멸이 있는 것이라면 생멸이 사라지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만약 마음이 생멸이 사라지면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제법 무와 공해탈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삼보비를 다 통과해야 그래야 뭐를 알았다고 하냐? 마음의 성품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질을 이 세 가지의 성품을 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사유로 이해한 게 아니라 현관 아비타마야 꿰뚫어 봐야 그래야 그것을 바로 견도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통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순서는 뭐냐면
신수신법을 아누사띠, 아누라고 하는 팔로잉이라는 거.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돼요. 얘가 어디를 가는지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신수신법이 생했다가 일어남과 사라짐,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을 신과 수, 이거는 관찰하기가 쉽고 심은 관찰하기가 중간 정도 되고 법은 종류가 많아서 관찰하기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몸과 느낌을 관찰하다가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구사론이나 유식에서는 신수신법의 성품을 이 삼법의 성품을 다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식에 와서는 이것을 다 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몸과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 수 있다로 그렇게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신수신법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인 신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주식을 했다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수신법을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때 생과 멸,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해야 돼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